인신 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장간을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장간을 잡는 거는 인신 사해는 생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앞에 인이 시작하기 전에 축이 있을 것이고, 신이 시작하기 전에는 미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이 있겠죠, 그죠? 또 여기 시작하기 전에는 술토가 있겠죠, 그죠? 이 술에서 이제 기운이 바뀌기 전에 흔히 말하는 토가 변화를 중화시켜주거나 조절하는,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죠. 계절이 갑자기 바뀌면은 이 뭐 환절기라고 그러죠. 진술충비를 환절기라고 표현하듯이 환절기가 되면 감기가 잘 걸린다든지 몸에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것을 줄여주는 것이 토의 역할인데, 인신사에는 축 앞에 또 각각의 토 다음에 나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의 시작이고, 절기에서의 각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물론 축토면은 기토가 와야 되지 않느냐. 전의 기운이 먼저 따라오겠죠. 전 기운이. 그러나 인신사에는 양의 기운이다 보니까 토를 전부 무토로 시작을 하죠. 전부 무토로 시작을 하는데, 자, 무토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씩의 지장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장간을 쓰자면은, 또 인신사해라는 데서 이 인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소위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인은 다음 기운을 가져간다. 병화를 가져간다. 그죠? 사하, 목생하로 가고 싶다. 난 뭔가를 앞으로 펼치고 전개해 나가고 싶다 하는 의미에서 앞에 천간에 양의 기운이 온다. 그 다음에는 본래의 기운이 인목에, 본래 천간의 기운은,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에 포함되어 있는 천간의 기운이기 때문에 본래의 기운인 갑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병갑이 되는 거고, 신금의 경우에는 자, 이 앞에 토의 기운이 있는 데서 이 토가 미토면은 역시 기토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시작은 무토로 한다. 시작은 기본적으로 요 무토로 시작을 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기토에서 시작해서 기토와 신금에는 무토가 같이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무토를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무토로 시작하고, 신금이 더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금생수를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중기에는 임수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는 신금의 본래의 기운은, 천간의 기운은 경금이라서 이와 같이 인신사에는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하는 뭐였습니까? 화에서 뭐로 가고 싶겠습니까? 금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경금이 나오죠. 그죠? 지장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본래의 기운인 병화가 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이 해수는 또 어디? 수가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인신사에 앞으로 나가죠. 새롭게 펼치고 전개하고 싶다. 자, 그래서 해수는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수생목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갑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의 기운인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지에 대한 지장간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왕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좌오묘유는 아주 쉽게, 좌오묘유는 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왕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왕지라면은 왕한 기운인 것은 나의 전적인 나의 기운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본래의 기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수와 천간으로는 계수다. 그죠? 그 다음에 묘는 소위 갑목과 뭐밖에 없겠습니까? 을목. 자기의 전일한 자기의 기운으로 다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유금은 소위 경금과 천간으로 하면 경금과 신금만 존재한다. 그죠?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자, 여기 그래서 임수와 계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화는, 여러분들이 화에는 보면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화도 병화가 있겠죠. 그죠? 병화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정화가 있겠죠. 그런데 화의 기운에는 항상 뭔가 물질이 있어야만 된다. 불이 붙으려면은 그냥 공기 속에 불이 쉽게 붙지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토가 들어간다. 소위 기토에 매개체가 들어간다는 것에서 오화만 하나의 차이가 있죠. 다음에 진술측미라고 들어가면은 진술측미도 아주 쉽게 한번 보자고요. 진술측미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토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묵은 소리 잘한다. 옛날 지나간 얘기, 내가 과거에 뭘 했다. 또는 과거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지난 소리, 묵은 소리도 하지만은 또 잘 두 사람과의 관계를 잘 연결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는 다른 기운을 이미 지나간 기운을 저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술충미를 때로는 묘고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묘고라고 하는데 고는 저장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뭘 저장하느냐? 내가 가졌던 그 기운, 그 전전의 기운을 가진, 내 기운의 앞에 있는 기운. 앞에 있는 기운이라면 뭐겠습니까? 진이면은 인묘진의 목의 기운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수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토는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운, 인묘진에서 뭐가 오겠습니까? 진에는 을목이 오겠죠. 그죠? 묘목이 오니까, 천간으로는. 그 다음에 술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신유술이니까, 천간으로는 신금이 오겠죠. 그죠? 이걸 뭐라 하냐? 여기, 전의 기운에서 받아오는 게 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기 또는 초기 여기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기운을 가져온다는 의미.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원래 기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임수, 해수에 들어있는 임수가 왔다. 그 다음에 본래의 기운인 개수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인묘진에 묘가 전 기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 기운을 가져옵니다. 순에는 신유술이니까 신금이죠. 그죠? 축은 해자축이죠. 그죠? 자하니까 개수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미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쉽게 좀 생각을 하죠. 그 논리를 알고 있으면 지장가는 그냥 외워버리면 되겠죠. 외우는 것도 쉬워요. 아, 앞에 기운이 뭐구나. 그 다음에 중간에는, 끝에는 본래 자기의 기운이구나. 중간에는 인신사에는 앞으로 나가는 기운이구나. 양이니까 양의 기운이 온다. 그 다음에 좌우묘유는 왕지니까 원래 나의 기운과 본래 이 기운이 시작된 기운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미토는 뭐예요? 사오미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화가 되죠. 사오가 오화를 천간으로 전환을 하면 오는 정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진토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장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다 수축해주는, 그러니까 소위 조절하고 중재하고 그것을 이렇게 창고 속에, 묘 속에 보관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뭐 보관하는 의미가 될 때는 창고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보관하는 의미는 소위 이 창고가 되는 거예요. 내 고막 내 이게 창고에 차를 넣어 놓는 거죠. 보관한다는 고가 되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무덤 속에 가둬 놓는다. 역시 밑에 넣어 놓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창고에 넣어 놓는 경우가 있고 무덤 속에 저장하는 의미도 있다. 자, 그런 것으로 가지면 저장한다는 건 뭘 저장하느냐? 그 내가 가진 기운의 그 앞에 기운을 저장한다. 그래서 진은 해자축 인묘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 기운이 뭐겠어요? 음이니까 진술 측면에서 이 개수를, 수를 저장한다. 전부 토에는 전부 저장하는 의미로서 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개수가 있고 본래 기운은 뭐겠습니까? 진토는 뭐예요? 양토죠. 그래서 무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술토에는 뭐예요? 요 앞에가 뭐죠? 신유술 다음에 앞에가 사오미잖아요. 그래서 사오미에서 오는 게 정화가 되겠죠. 그죠? 술토니까 뭐예요? 또 무토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축토는 뭡니까? 해자축 그 앞에가 뭐 있습니까? 신유술이잖아요. 그래서 신유술이면은 신유술에서 경금 아니고 음이니까 신금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본래 음토니까 기토. 자, 그러면 미토는 뭡니까? 사오미 전에 인묘진이죠. 그죠? 그러면 목의 기운을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소위 정을기가 되겠죠. 그죠?
화에서는, 화의 끝에서는 목의 기운을 저장을 해놔야만 이 생명체가 크게 자라진 않고 금이 되었을 때, 금의 기운이 왔을 때 단단해지고, 예를 들어서 목의 기운이, 목이 단단해지거나 염으로 갈 수 있는, 또 잘 목의 기운을 보관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아, 이렇게 지장간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쉽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아,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